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어디TV 김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차근차근 기초부터 활용법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카카오톡 프로필 꾸미기 한번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2월 22일에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전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는데, 카카오톡 소식입니다. 주제가 1분 안에 뚝딱 배우는 톡 프로필 완벽 사용 팁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세부 내용 살펴보면요. 카카오톡 소식. 지금 내 기분 마치 본격 프로필 탐구 생활. 사진 한 장으로 지금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면 더 재밌고 다양해진 프로필 꾸미기 한번 해보세요. 상태 메시지에는 지금 내 마음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요. 뿌꾸 스티커는 지금 가장 핫한 시즌 스티커들과 반짝이는 효과까지 더해보세요. 프로필 뮤직으로 사진에 미처 못 담은 마음은 가사가 대신 전해줘요. 나만의 공간인 만큼 배경음악은 필수입니다. D-Day 스티커로 오늘의 추억을 함께 기억하기 위한 우리만의 시그널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공감 스티커, 프로필 공감만으로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친구의 프로필이 마음에 든다면 공감 스티커를 꾹 눌러 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르신들. 카카오 프로필 꾸미기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꾸미기 위해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앱 터치. 카카오톡 앱이 실행되어지면 하단에 첫 번째 사람 아이콘 있죠? 네, 첫 번째 터치하시고 상단에 보면 내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은 한 개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멀티 프로필이라는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기본 프로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내 멀티 프로필 있죠? 기본 프로필을 편집할 때는 해당 프로필을 터치하셔서 하단에 있는 이 프로필 편집 버튼 누르셔서 편집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설명사항에서 멀티 프로필을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면서 해당 프로필 편집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멀티 프로필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서 초기 상태인 프로필을 편집해 보면서 기능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뒷 배경 사진이나 동영상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는 프로필,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이 프로필 사진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 또는 프로필 사진에 사진과 동영상 삽입하는 방법은 대상 자체를 터치합니다. 터치.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프로필 사진 부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데,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커스텀 프로필 만들기도 있는데, 이 커스텀 프로필 만들기는 이렇게 카카오의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우선은 사진으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으로. 그래서 해당 중간에 있는 사람 아이콘을 터치해서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 누르면 전체 보기로 해서 모든 사진이 다 보이는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보겠다라고 하면 전체 보기 터치하신 다음에 카메라를 터치하시면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만 모아보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예시로 제가 그냥 이렇게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준비한 이 사진을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에 확인을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 자체는 필터입니다. 필터를 이용을 해서 원본, 부드럽게, 깨끗한 이러한, 네,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색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씩, 네, 달라질 수 있어요. 원하는, 저는 따스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했다 치고요. 그 다음 자르기나 회전이나 텍스트, 그리고 스티커, 손글씨, 이러한 부분을 할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필터적인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확인하면 여기에 삽입되어집니다. 동영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앨범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전체 보기 부분을 터치해서 동영상을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동영상 종류가 여기에 또 뜹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X. 자, 그 다음에 배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배경 삽입하는 부분 자체는 T하고 30이라고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배경, 백그라운드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배경 사진들이 있습니다. 터치 이렇게 해보면 미리 적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라는 부분을 미리 이렇게 네, 볼수 있는데요. 해당 원하는 잔잔한 걸로 제가 그냥 하나를 선택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르신들 한번 이렇게 터치 이렇게 해서 자, 봄이니까 이게 벚꽃 네. 얼마 있지 않으면 벚꽃이 필 텐데 한번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네,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 적용적인 부분 자체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를 터치하시게 되면 배경으로 이렇게 깔립니다. 이렇게 네, 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부분이 되어졌네요. 다시 프로필 편집 터치해서 돌아왔고요. 이름 부분에다가 본인의 이름 또는 닉네임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다가 문구를 어디TV 김박사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입력 완료하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이름 수정이 됐고요. 상태 메시지에 간단한 본인의 전달 메시지, 내 프로필을 보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네, 문구 여기 입력을 해보면 일례로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상태의 네, 메시지. 확인 누르면 설정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이름과 상태 메시지 설정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콘별로 기능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사진, 네. 전체 보기 부분에서 원하는 백그라운드 사진, 백그라운드 사진으로 삽입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해당 그 사진이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사진을 선택했다고 하고, 확인을 터치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사진이 삽입되어집니다. 좀 전에 제가 했던 부분은 여기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배경의 효과적인 부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이 부분이 터치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공감 종류 중에서 원하는 걸 터치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해당 이 공감 부분 자체가 내용별로 공감을 받을 수 있으며 친구의 공감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텍스트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적으로 제가 행복지수 이런 문구를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네, 확인.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행복지수 높여라 높여라 하면서 공감을 더 누를 수도 있겠죠. 네, 완료 터치 이렇게 됐습니다. 이 위치 자체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프로필 편집을 누른 다음에 이 위치를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정 이렇게 할수 있고요. 문구 나중에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 자, 그 다음에 프로필 편집 다시 넘어왔고요. 세 번째는 음악입니다. 배경음악 삽입할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 배경음악 플레이어의 종류, 원하는 종류, 이 중에서 골라서 네,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동그라미로 이걸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필 뮤직 추가라고 하는 쪽으로 이동되어지고요.
어르신들께서 좋아하는 곡이나 앨범 아티스트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미리 특기로 1분까지는 무료입니다. 1분까지는 무료인데, 프로필 사진을 오랫동안 보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들지 않으니까 1분 미만 음악 간단하게, 저는 아이유로 한번 검색을 해서, 뭐, 내 손을 잡아, 터치 한번 검색했고,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라는 부분을 동그라미 터치 해서 선택을 했고, 하단부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추가하기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여러 곡을 여기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시키고, 프로필 음악에 표시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는 거죠. 여기 곡 추가 누르셔가지고, 곡 추가 이렇게 해서, 여러 곡, 마음에 드시는 곡을 이렇게 미리 선별해 놓으셨다가, 선택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가, 추가하기. 그럼 이렇게 두 개의 곡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나는 이걸로 하고 싶어. 우선, 네, 며칠간은 얘로 한번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적인 부분 자체는 상단에 있는 완료를 터치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삭제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하단부에 삭제를 터치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터치. 하면, 네, 요렇게 배치가 되어졌는데, 위치 손으로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세요. 위쪽 부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쪽 부분에. 네, 그래서 중복되니까 이렇게 한번 공감하고 약간 포개졌네요. 공감 부분에 대한 종류를 저는 다른 걸로, 네, 방법만이니까 요거를 X 눌러서 스티커를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하단의 공감의 종류를 조그만한 걸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터치. 네, 그리고 확인. 이렇게. 그리고 위치 배치.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티커입니다. 네, 터치 이렇게 하시면 다양한 그 스티커들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서 네, 마음에 드시는 스티커를 터치해서 꾸미기 설정할 수 있습니다. 꾸미기 설정. 자, 종류 이렇게 있으니까요. 네, 종류 많아요. 종류가 시즈널, 트렌드, 프렌즈, 사랑, 동물 등 카테고리별로 많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원하는 부분을 터치하셔가지고 삽입을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원하는 위치에 배치.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내리고 배치 이렇게 할수 있고요. 완료 이렇게 누르면 완료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우선은 하단부에서요. 네, 남아있는 부분은 T 텍스트 있는데 텍스트는 글자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경에 대한 애니메이션 네, 효과 적용한 부분이었고 마지막은 날짜겠죠. 31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 D 마이너스 며칠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날짜에 대해서 하나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D-Day라고 해서 제목 입력해 주세요. 특정 일로부터 며칠 지났어 라고 할 때는 설정 일로부터 1일이라는 부분을 활성화시키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Day 특정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D-Day를 어디티비와의 만남. 예를 들어서 어디티비가 2023년 2월 1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1일을 특정일로 삼고 그 다음에 설정일로부터 1일이라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플러스가 됩니다. D-Day 날짜로부터 1일씩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D 플러스 23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집이 완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네, 이 부분을 완료 눌러서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형태로 꾸밈 설정이 되어졌는데요. 자, 이 멀티 프로필은 지금 제가 두 개를 설정했는데 이 프로필로
보이게 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 친구 관리를 선택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필, 두 번째 프로필을 보여줄 친구를 지정하세요. 지정 친구는 항상 이 프로필로 나를 보게 됩니다. 지정 친구 추가해서, 네, 추가할 친구를 특정 지어서 이 사람한테만 이 프로필 보이게 할 거야 라고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채팅방 안에 포함된 구성원들은 몽땅. 그래서 가족방, 이렇게 저희 가족방에는 이 프로필이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가족방에는 제가 구성원들, 네, 다음 누르게 되면 이 구성원들, 이렇게 두 사람인데, 이두 사람한테 다. 그러면 이제 추가할 친구로 선택이 되어진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두 사람한테 보이는 프로필은 지금 제가 새롭게 만든 이 프로필만 보이게 설정이 되어진 거예요. 자, X 눌러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필이 두 개가 추가된 거죠. 네, 어르신들도 재미삼아 한번 프로필 편집 해보시고요. 한번 이 기능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멋있게 한번, 네,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카카오톡 나만의 프로필 꾸미기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잘 설정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어디TV 김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